자, 이번 시간은 61번부터죠. 자, 금융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이 저당증권에 관한 기본적인 거는 꼭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하고. 자, 다계층 저당채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요. 자, 이체증권은 저당담보부 이 채권하고 이체증권과 저당담보부 채권에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죠. 예, 혼합형이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CMA의 조기 상환은 투자자가 부담하게 돼 있겠죠. 원리금을 투자자가 갖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계층 저당증권에서 선순위 증권의 신용 등급은요, 후순위보다는 높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후순위를 발행하는 거는 선순위에 대한 어떤 신용 보강 차원에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 계층에 증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원리금을 다 지급받고 남은 게 있을 때 후순위 증권에 소지한 사람이 이걸 받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순위 증권의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 후순위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계층이다 보니까 연계금과 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MBS에 투자하고요. 투신사하고 증권사는 3년 이하의 단기 MBS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다계층을 여러 계층으로 만든 이유가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하게 한 것이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투자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라면 틀리죠.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2번에 보시면요. 주택 저당증권의 형태이다. 올바른 설명을 물어봤을 때. 자, 내용에서 이제 그 보시게 되면은 5번에 다계층 증권은 원금과 조기 상환 대금을 받아갈 수 있는 순서를 정한 증권을 여러 개 발행해서 증권별로 만기가 같아지도록 만기가 다르죠. 예, 만기가 상이하다. 예. 그래서 이제 5번은 틀린 거고요. 4번에 보시면 예, MPTV는 채권이기 때문에 원리금 지급 책임을 발행 기간이 유동화하기,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진다라면 틀리죠. 원리금은 이제 투자자에게, 그죠?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는 이런 구조로 운용되는 게 MPTV가 되겠죠. 그 다음에 MBB 같은 경우는 예, 채권이 예,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화 기간의 대차 대조표에는 부채가 기록되지 않는다라면 틀리죠. 예, 우리가 자산이 있고 자본과 부채가 여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을 때, 예,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예, 저당 채권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 채권이 10억짜리가 있으면 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현금 10억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부채가 10억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표시되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MBB의 조기 상환되는 재투자 위험은 누가 지냐면 발행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것은 답이 1번이죠. 예, 저당 대출 차입자의 조기 상환 정도에 따라 MPTS의 현금 흐름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MPTS는 30년 만기에 한 종류로 발행을 하는데 통상 5년에서 7년 사이에 원래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조기 상환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언제 수명이 끝날지를 모른다라는 예,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게 MPTS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63번에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는데요. 투자회사 제도에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두셔야 되고, 리츠법에 관한 주요한 조문 정도는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자, 이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70억이다. 그러니까 설립 자본금은 5억이 되겠고요. 최저 자본금은 예, 70억이 되는 예,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과정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되겠고요. 이 증권에는 도시철도 채권이라든가 국민주택 채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5번에 기업구조 부동산 투자에서의 경우에 주주일인가 특별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 틀리죠? 예. 우리가 주식 분산이라고 해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을 안 받죠. 주식 공모에 관한 사항도 역시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래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만 적용되는 특례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4번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보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예, 주주일인가 특별관계자는요.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죠. 그게 주식 분산에 관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총회 의결사항으로 자기자본의 10배를 10배의 범위 내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는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이 된다면 틀리죠.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중에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개발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처분해서는 안 된다. 처분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국내 부동산은 1년, 예,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자율로 정하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개발 사업에 투자하려고 그러면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의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주요한 조문에 관한 내용들까지 숙지하고 들어가시면 출제가 되면 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5번에 대한 거는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례사항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한다면 틀리죠. 직접 하는 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만 직접 하죠. 회사 형태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명목회사고.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을 할 때는요. 예, 부채 상환형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으로만 70%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단기 거래가 허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처분 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죠. 얘는 3호도 가능한 애예요. 예,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이다. 예, 요런 것까지도 이제 같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정리가 돼 있는지.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투자회사 제도, 관련 법령, 여기까지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문제 하나를 쉽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디선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것 같은데 5번도 왠지 모르게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틀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임박한다고 그래가지고 외우는 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내가 긴가민가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 하나를 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예, 그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66번에 보시게 되면 자 프로젝트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PF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거를 물어봤을 때 자 기억에 사업주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 제약 조건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함으로써 프로젝트 회사와 프로젝트 사업주 사이에는 신용이 분리되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부의 금융효과라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 다음에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이 위험이 높은 반면에 대출 이자율을 높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가 금융비용의 부담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프로젝트 사업주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비소구 혹은 제한적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다 맞는 걸로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맞는 구조로도 한 문제 정도는 배열이 될 수 있는 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 파이낸싱에 의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이게 PF는요. 개발금융의 대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에서도 출제가 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PF는 부동산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PF라는 것은요, 현금 흐름에 기초한 대출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PF의 자금 관리는 신탁회사가 에스크로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담당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현금 흐름의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의 관리를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지문에서 많이 활용하니까 기억은 잘 해두셔야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F의 차입금리가 기업 대출금리보다 높은 편이죠. 예. 왜냐하면 별도의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PF의 금융구조는 비소금융의 원칙이나 제한적 소금융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죠. PF는 위험분담을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관계에 따라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사업에 의해서 사업진행이 되게 더디죠. 의사를 결정할 때 예, 이게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니까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공부를 많이 했고 지금 준비가 잘 돼 있고 아니면 조금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라도 차분하게 예, 그래서 지금 여기를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내가 단기간 안에 모든 거를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선생님 이게 강조하는 내용들 정도에서는 내가 숙지가 돼 있는지는 확인은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이 아니라 이론에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를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이 임박한 시점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공부가 많이 돼 있으신 분은 이번 주에 시험 봤으면 좋겠는 거고 늦게 공부가 시작이 되신 분들은 한 달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올해는 워밍업이고 내년이 진짜야 라고 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이제 시간을 지내고 계신 거고. 자, 어쨌든 간에 67번에 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68번에 가면 이건 이제 강의할 때마다 강조한 거죠. 부동산 개발의 정의를 법령에 기초해서 정의를 했을 때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죠. 딱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있죠. 이거는 제외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3번에 보면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걔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개발에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9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가로 안에 알맞는 용어를 물어봤을 때요.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값을 낙관적, 비관적 사용으로 적용해서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이고요.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 이거는 답이 5번에 민감도 분석이죠. 개발 이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요. 뭐 토지 구입비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이라든가, 또는 분양률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개발 이익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죠. 이 변수들이 변했을 때 이 이익의 크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개념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0번을 가서 보시면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그 민간 개발 방식에 보면요. 자체 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 있죠. 지주 공동 사업 방식 안에 가게 되면, 예,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주는 형태가 있죠.
예, 이걸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이 완료된 후에 개발업자나 시공사에게 공사 대금을 완공된 일부의 건물로 변제하고, 그러니까 대물로 변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분양하거나 소유하는 형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대상 부지의 소유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그 결과 발생되는 가치의 상승분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고요. 개발업자가 개발 자금을 투입해서 완성을 하게 되면 이 토지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상 이 토지는 이런 대물 변제형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신탁 설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0번의 답은 3번에 대물 변제형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문제 안에서 힌트를 주죠. 건물로 변제를 하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71번에 보시게 되면요. 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거를 물어봤어요. 기억에 개발 기간의 연장, 이자율의 인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을 비용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개발 부동산의 선분양 제도는 후분양 제도에 비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그죠? 예, 이렇게 적어드렸고, 시장 위험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선분양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거를 체결할 수 있다.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알려드렸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민감도 분석에 있어서 주요 변수로는,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구입비, 개발 기간, 분양 가격,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서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한 편이다. 맞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 수용 방식이 이 공공용지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좀 더 쉽게 설치할 수가 있겠죠. 자, 미음에 봤더니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큰 편이라면 틀리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용 방식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 이익 자체가 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수용을 했으니까. 근데 환지는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감보된 토지를 제외하고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받은 토지의 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는데, 수용 방식은 공적인 주체가 이미 수용을 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원천적으로 환수된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릴 네 가지니까 5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의 비교 또는 환지 방식의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구별이 가능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도시개발법이니까 공법에서 언급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공법에서 수용과 환지 방식의 비교 이런 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학개론에서 나오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 1차만 공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72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1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사업주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앞뒤로 잘려 있는 것도 실상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앞뒤로 넘어가 있는 거. 예, 그래도, 예, 그런 거 포기하지 말고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에 보류지 안에 이제 채비지,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그게 환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비지는 환지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토지개발 신탁은 신탁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성 분석.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4번이겠죠.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적용해서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은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러죠. 흡수율 분석이 아니라, 예, 그래서 72번에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73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요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개발의 단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자를 따서 정리했었죠.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부지 모색, 그 다음에 여기 타당성 분석 단계가 있을 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를 세분하면 물리적, 그 다음에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좀 더 세분해서 정리하려고 할 때요. 거기 보면 1번에 물리적 타당성 분석이 지형, 지세, 토질과 같은 물리적 요인들이 개발 대상 부동산 건설 및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보는 거죠. 너무 경사도가 심하다든가 이 경관을 생각하면은 강이나 바다에 근접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둥의 일부가 뻘에 박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다 확인하는 거고요. 법률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대상 부지와 관련된 법적인 제약 조건을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지를 통해서 개발 가능한 용도, 그죠? 개발 규모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죠.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익, 시장 수요와 공급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건 5번이죠. 투자 결정 분석이라는 것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 개발 대안이 있으면 여러 개의 개발 대안 중에서 가장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게 투자 결정이라고, 결정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3번의 답이 5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민간 이제 개발 방식에 대한 유형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해서 도시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도시 재개발의 한 형태, 그거는 수복 재개발이 아니고요. 개량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수복 재개발은 원상 회복을 시켜주는 데 국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새로운 시설을 첨가해 주는 거는 개량 재개발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BTL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시민들로부터 사용료 수입이 부족할 때 정부 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사전적으로 적정한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게 왜냐하면 BTL은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BTO나 BOT 이런 애들 얘기하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죠. 예, 민간업자가 준공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서 민간업자가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용자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되면 수익률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부나 지자체하고 개발업자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수익률이 설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만약에 8,000대가 차량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그 부족분에서 정부가 예,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BTL 방식은 아, 거기 나온 대로 BTL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BTL은 수익률이 보장이 돼 있죠. 임대료로 지급받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4번에 보게 되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예, 이렇게 나오겠으면 이거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보게 되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거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거는 이거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대한 거는 주거 환경, 예, 거기 나온 대로 개선 사업. 예. 그래서 답이 3번이라는 얘기죠. 예. 빌드 온 오퍼레이트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그래서 74번은 답이 3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5번에 보시면, 예,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거를 물어봤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주가 시설을 준공 후에, 이게 준공이죠, 빌드가.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정 기간 운영을 통해서 운영 수익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이니까, 예, 기억이 BOT가 되겠죠. 니은에 보게 되면 시설을 준공을 하고요, 소유권을 이전을 시키니까 BT가 되겠죠. 그 시설을, 예, 임대를 하는 거니까 BTL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사업주가 시설을 준공한 후에, 준공을 했죠, 소유권을 이전을 소유권을 공공에 기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시설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 수익을 획득하는 방식이니까 BTO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사업주가 시설 준공 후에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니까 이건 BOO 방식이겠죠. 그래서 여기 조건에 다 부합되는 건 답이 2번. 예. 그래서 여기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그래서 이 표현이 익숙할 수 있도록. 예. 시험에 나오는 거 다섯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예, 기본적으로 숙지는 하고 들어가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76번에 보시면요,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주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 개수가 2를 초과하는 걸 물어봤어요. 그럼 2를 초과하려고 그러면요, 분모하고 분자를 비교할 때 분자가 커야 돼요. 그럼 먼저 분모를 계산하라고 했었죠. 예, 그러면 거기 전체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6,250명 중에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350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0.536이 나와요. 그러면 2를 초과하는 애니까 0.536보다 수치가 커야 되는데, A를 보게 되면, 자, 전체 고용인구가 1,000명인데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00이에요. 그럼 얘는 0.4죠. 분모보다 작죠. 그럼 얘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봤을 때, 그럼 A가 아니면 1번하고 2번은 답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B도시를 보게 되면 2,000명인데 얘가 1,200이에요. 그러면 얘는 0.6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536보다 얘는 크니까 B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C 하나만 계산하면 돼요. C가 만약에 분모보다 크면 답은 B하고 C가 되고요, C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답은 B하고 D가 되겠죠. 그래서 이 B를, C를 계산해 봤더니, 자, 1,150명 중에 여기가 650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수치가 얼마 나오냐면 0.565가 나와요. 그러면 분모보다 크죠? 그러면 답은 B하고 C가 되겠죠. D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두 개만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입지 개수를 물어볼 때는 분모를 계산해서 분자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에 B하고 C가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답을 맞춰줘야 되는 거겠죠. 예, 우리가 77번에 보시더라도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 열중할 수 있고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는 건 위탁관리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위탁관리가, 기억이 위탁관리가 되는 건 1번과 4번밖에 없는데,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는데 업무 행위에 안일화 있죠. 그게 관리 업무의 타성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관리, 그렇죠? 예, 또는 자가관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죠. 관리 업무에 대한 강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위탁관리의 전문성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혼합관리죠. 예, 그래서 77번의 답은 1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78번에 보시면요, 자, 1번에 예방적 유지활동은 사전적 유지활동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협의의 관리가 기술적 관리고요, 인력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하겠죠. 매장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 기준은 가능 매상고가 되겠고요, 리모델링의 결정은 자산관리에 속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임차자는 순수한 임대료만 임대자에게 지불을 하고요, 예, 그 외 영업경비는 일정한 비율을 지불하는 것, 그건 순임대차예요. 비율 임대차가 아니라. 예, 그래서 78번에 틀린 거는, 예, 5번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79번에 보시면요. 마케팅이죠. 마케팅은 무조건 마케팅 전략에서 정리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으면 SP 전략이 있고 마케팅 믹스 전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에 대한 거는 예, 소비자하고의 지속적인 관계 있죠. 그래서 주로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광고를 주로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SP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차별화를 얘기하겠죠. 마케팅 전략에 있을 때 여기 있는 4P에 대한 거는 유통 경로, 제품, 가격, 판매 촉진을 얘기를 해요. 관계는 지속적인 관계고요. 아이다의 원리에서 여기 아이가 attention, 관심이 interest, 그 다음에 desire, action, 요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거죠.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전시 광고가 아니고요. 전시 광고는 예전에 일간지 보게 되면요. 하단에 이렇게 5단 통광고 식으로 하는 거, 예, 광고의 면적이 넓은 거를 우리가 전시 광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우리 지문상에서 나와 있는 자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이용되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물건에 상호 전화번호 등이 표시되는 것 있죠. 예, 그걸 우리가 노벨티 광고라고 얘기를 해요. 중개업자분들이 개업을 할 때 수건 돌리거나 뭐 이런 것 있죠. 예, 그런 것도 다 노벨티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이게 이 광고도 마케팅 전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물어볼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좀 하셔야겠고요. 80번에 보시면 자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게 한 1단의 것을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러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하는 STP는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포지셔닝으로 되어 있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에 대한 4P 믹스는 유통 경로, 제품, 가격, 판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틀린 거는 2번이 되죠. 자, 소비자가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나타나는 심리 변화의 네 가지 단계 있죠. 그게 아이다의 원리죠.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먼저 소비자들에서 뭐를 우리가 연결을 해야 돼요. 소비자들의 주의, 주목을 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심을 유발을 해야 되고 갖고 싶다라는 욕망을 그 다음에 액션, 구매를 이어지기까지의 그 소비 심리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을 아이다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거는 79번의 5번 지문에도 다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80번의 답은 2번이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개발 관리 마케팅에 대한 학계론 전체 8개 파트에서 7개 파트까지 문제를 풀어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감정 평가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